쇠사슬 묶고 격렬한 저항. 문재인 정부 첫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이 사드 추가 배치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현장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 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발사대가 들어가기까지 인근 주민들의 저항도 참 거셌습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유미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통하는 진입로인 초전면 용봉산거리입니다. 현재는 경찰 병력이 철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사드 배치를 반대한 이곳 주민들이 농기계와 트럭으로 이 길을 막아섰는데요. 경찰은 밤새 견인차로 드러내고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오전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 기지 내로 들어갔습니다. 부지 공사를 위한 장비와 차량도 함께 반입됐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 시민단체 회원 400여 명은 어제 낮부터 소성리에 모였습니다. 차량 30여 대로 마을회관 앞 도로를 막고 인간띠를 만드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경찰이 버티는 주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진압을 시작한 지 약 8시간 만에 주민들은 사드 장비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드 장비는 한국에 대한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를 취소하기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잠시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거센 충돌 끝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쇠사슬까지 등장을 했더군요. 지난해 7월 8일이었죠. 한미 당국이 이제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이후에 426일 만에 사실 오늘 이제 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제주 강정마을이나 또 대추리 평택 미군기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사회적 갈등으로 상당히 비화된 전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사드는 문제는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심각했던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의 외교 관계까지도 상당히 이제 어긋날 정도로 상당히 그 먼 국민적인 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태인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최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좀 안심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이런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된다. 예. 그런 점에서 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실제로 영상 보시면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마치 전쟁터 같았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폭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이런 장면을 보게 그렇죠.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새벽 5시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마지막 사드가 배치되는 상황까지 좀 지켜봤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일이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은 아무리 그 목적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민주적 합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공론 방식을 취하해서 지금 원전을 더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두 가지의 어떤 국정 기조를 유지해 왔었는데. 지금 사드 배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절차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생략되거나 또 무시된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때 기존의 원칙들을 과연 지켜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권보다는 야권 지지층에서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좀 꽤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 이제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도 부상자가 조금 있었고 성주 주민인지 아니면 사드 반대 단체인지 신원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저렇게 격렬하게 투쟁하는 분들도 곳곳에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저렇게 달려드는 모습 충돌이 거셌는데 이종훈 박사님은 저 과정에 대해서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오늘 사실 눈여겨봐야 될 점은 오늘 현장에서 김제동 씨는 보이지 않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이 지난 대선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보수 진보가 딱 반으로 나뉘어서 이 찬반론으로 확연히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격렬하게 서로를 이제 상호 비방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오늘 그 생각보다 저는 큰 유혈 사태 없이 잘 마무리가 된 편이 아닌가. 왜 그런가? 그 원인을 따져 보면 진보 진영이 그 전선의 붕괴, 그리고 서로 그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과 그렇지 아니한 진보 세력 간에 사실은 약간의 좀 균열이 발생하면서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또 지지 지금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번 그 반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쪽에 서지 않았다. 자,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전 이번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대선 과정 때처럼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서 반대를 했으면 아마 오늘 그 이 사실 굉장히 대규모 인력이 집결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한 400명 정도 집결을 한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선의 붕괴가 좀 확인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성주투쟁위 자체가 그 내부 약간 갈등을 좀 겪으면서 동력이 좀 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반대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수용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의견이 제기가 되면서 한때 사실은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뭐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오늘 그 대규모 그런 그 불행한 일은 안 벌어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보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격렬했고 아니면 조금 비교적 순조롭다 의견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성주로 사드 부지가 결정된 이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주민들 허탈감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주 소성리의 이석주 이장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밤샘 대치를 쭉 하셨잖아요. 현재 주민들 몸 상태, 상황은 좀 어떤지요? 네, 저희 주민들은 몸 상태는 지금 말이 아닙니다. 예. 어제 오후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18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대치를 한 상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몸은 많이 지금 망가져 있죠. 예. 이장님 사실 지금 부상자들도 이제 20명 넘게 나왔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사실 주민들 예.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폭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게 받아들이실 입장이신가요? 아,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고 분명히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지금 사드 반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약속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을 못합니다. 용납을 못한다. 이장님도 잠을 많이 못 주무셨죠, 거의? 아, 저는 밤새고 아직까지 어제부터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주무셨고. 뭐 다친 데는 없으시죠? 예. 이게 그런데 말씀을 저희가 좀 더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공식적으로 배치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되돌리기는 뭐 이장님도 어렵다는 거 잘 아실 텐데 그럼 성주 소성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지요? 아니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가 임시 배치라고 발표했고 하더라도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고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저희들한테 1년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용할지 안 할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동안 이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가지고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고요. 사드 장비는 전쟁 무기입니다. 저희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중국과 북한에서 사드 기지 성주를 가장 먼저 공격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이 사드 배치 후에는 지역이 초토화될 것은 뻔한 겁니다. 이장님, 저희들은, 예.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어찌됐건 이 자체를 임시 배치로만 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영구적으로 배치가 됐을 경우는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임시 배치로 듣고 또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를 믿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 다른 대책을 끝까지 철수할 때까지 투쟁할 계획입니다. 아하, 임시 배치니까 앞으로 끝까지 더 투쟁하겠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희가 지금 성주 현장에 내려가 있는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 반대 단체와 이 성주 주민들 사이에도 이 투쟁 수위, 그러니까 강경하게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받아야 된다, 이 온도 차가 좀 꽤 있던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저희 주민들하고 성주 주민 그리고 전국에서 사드 반대하신 분들이, 연대하신 분들이 오늘 많이 와서 500여 명 이상이 집결을 했죠. 예. 그러니까 성주 지역 주민들은, 또 우리 마을 주민들은 모두 다 60대 이상 연세가 많은 분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몸싸움이 아무래도 젊은 분만상 의욕은 있지만 할 수 없지.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상황이었죠. 예, 이장님 뭐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내부에 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많이 젊은 분들이니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크게 투쟁 수위에 대해서 온도차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뭐 이장님 앞으로도 뭐 시위를 계속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군부대로 들어가는 뭐 기름이나 물자가 들어가는 그 공급을 차단하겠다, 뭐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저희들은 앞으로 국방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용납 못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하는 데까지 저희가 막는 데 투쟁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몸도 안 좋으시고 잠도 못 주무셨는데 저희 또 성주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주 소성리의 이석주 이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가 마무리됐다고 저 서울에서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투쟁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정부에도 좀 많이 부담이 또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당사자들 때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제 외부적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그동안 많이 함께 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사드가 일단 그 발사대 6기가 다 완전히 이제 배치가 돼서 한 세트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전기 공급도 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사 진행된다면 사실 이제 되돌리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일단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이 이제 고도화된다 되고 있다는 사실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쟁의 동력 자체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국민들도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사실 참 시기가 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없지만 오늘 투입할 것을 지시는 하고 가셨겠죠? 네, 아무래도 그랬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드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날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만 사실상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뭐 일단 뭐 통과하는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출국해서 지금 뭐 그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아베 총리도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있을 때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는 아마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했던 설명들이 많은 부분에서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껄끄러워서 조금 자리가 국내 없을 때 이 일 처리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에 이제 대선 후보 TV 토론 때 나왔을 때도 사드 무용론을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예. 또 그다음에 그 줄곧 이제 대선 후보 기간 동안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얘기해 왔었습니다. 근데 국회 동의 절차도 사실은 지금 거치지 않은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각 정당별 입장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180도 선회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의 어떤 위협이 증가한 측면은 있지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에 비춰봤을 때 사드를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배치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도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가급적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없을 때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군요. 어찌됐건 이 청와대 말고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오락가락 행보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시 배치를 한 것이고 그건 이제 긴급 대응이죠. 이제 근데 이것을 고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우리의 민주적 절차인 환경 평가를 거치고 그 이후에 신중하게 할 겁니다. 그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사드 배치를 그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니까 바꾼 건 아니라고 보죠. 글쎄요. 아까 저희가 소성리 이장님 통화했을 때도 임시 배치를 믿고 있는데 야당은 뭐 불가피한 조치긴 하지만 이것도 임시 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희망 고문 아닌가요?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저는 그 러시아로 떠나기 전에 국민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그동안 이렇게 말이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전 하는 편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계속 강조하시는 게 직접 민주주의도 강조하시고 또 이 촛불 정신도 굉장히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입으로 직접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땐 직접 설명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뭐 사실은 이번 그 추가 배치 관련해서는 주초에 어쩌면 단행될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이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 그 나가시는 일정을 고려를 해서 좀 조율을 한 것 같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일단 읽힌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건 조금 비겁한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러시아 방문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비만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공사 장비도 그대로 들어가서 밑에 콘크리트 작업하고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존의 골프장을 군사기지로 완전히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자, 그게 완료된 상태에서 이거를 도로금 뭐 허물고 다시 골프장으로 만들 거라고 지금 믿는 국민이 있냐는 거죠. 당청이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했다. 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솔직하지 못하다. 차라리 지금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그랬으나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국민들이 또 그 사드 배치를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좀 더 이렇게 당론도 배치 쪽으로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저는 그게 온당한 조치가 아닌가. 그리고 국민에 대한 본인들을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사실 지금 여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자파 유해성을 주장하면서 사드 개담송을 부르며 이렇게 뭐 춤까지 추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소리가 좀 묘하게 달라지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사태의 어떤 정말 중요한 교훈은 우리 사회 그동안에 괴담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실을 정치화시켜버려서 자기들을 또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무슨 전자파에 튀겨서 죽는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런 사드 괴담송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번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이미 괌 같은 데서 측정을 했을 때 휴대폰보다도 못한 그런 전자파가 나온다는 게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전자파가 기본적으로 이 휴대폰만한 그런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미 나타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전자파가 심각해져서 무슨 뭐 기형아를 낳는다 뭐 어쩐다 해서 많은 괴담들을 확대 재생을 했고 예. 또 그걸 주민들이 사실은 곧이곧대로 다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그때 그렇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과연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는 좀 듣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가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을 선동하고 괴담들을 전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인 척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또 동원이 됐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본다면 정말 책임감 있는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정치화시켜서 하는 것들 그리고 그걸 갖다 확대 재생산해서 하는 것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사드 문제가 이 사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남북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잃어버린 측면이 있다. 현 정부가 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식들을 좀 찾아야 하는데 그런 방식들을 못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드 배치라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황 논리를 얘기하는데 상황 논리를 얘기하고 또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사드의 무용론에 대한 논쟁이 좀 종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드 무용론에 대한 논쟁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정의당의 경우에는 사드가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둘째로는 남북 긴장 관계가 더 고조될 거냐 아닐 거냐 이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거는 어떤 얘기로 수렴이 되냐면은 우리가 미국의 MD 체제로 편입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북한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도 독자적인 KMD를 구축해 왔던 것이거든요. 이거 이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MD 체제로 완전히 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명확한 정리도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당은 오늘 사드 배치를 환영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며 비판의 목소리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사드 내기가 오랜 논란 끝에 성주 포대에 반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드 하나 배치하려고 이렇게 난리치고 사드 배치 안 하려고 미적거리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참으로 민주당이나 정부 안보 당국자들의 발상이나 태도가 한심스럽습니다. 사드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지 마십시오. 야당의 목소리 한번 짚어봤습니다.